산업 고도화가 계속될수록 발생하는 산업 폐기물로 인해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실정인데요. 이런 종류를 칩이라 합니다. 이게. 이건 알루미늄 칩이라 하죠. 이게. 그 칩은 이제 새의 부스러기 철을 깎으면은 이제 가공을 해야 되니까 이런 칩 거기가 나오고 절상류가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우리 장치로 의해서 칩은 칩대로 절상류 절상대로 이제 분리시켜 주는 거죠. 그걸 얼마나 이제 정제를 잘 시키느냐가 이제 기술이죠. 그런 정제를 많이 하는 게. 여러 제품의 제조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산업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고 재사용할 수 있고 환경오염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핵심 기술. 산업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자동화 기계를 제작하는 오늘의 주인공. 2019년 1월 기능항공인으로 승진된 김익진입니다. 기능한국인 143호로 선정된 김익진 대표입니다. 기능인으로서 이제 경력도 한 35년이 되고 대기업의 자동차나 항공이나 이런 그 전자 분야에 상당한 그 실적과 그 매출 뭐 증대라든가 고용 창출이라 할까 그런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선적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난 40년간 자신만의 기술을 만들기 위해 묵묵히 외길을 걸어온 김익진 대표. 뚝심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오를 수 있었다는데요. 실적상으로 뭐 어렵다기보다는 항상 이제 좀 재미가 있었다 해야 되나. 그 속에서 고뇌나 또 어려움도 많았죠. 그걸 이제 어떻게든 이제 하면은 할 수 있다는 이런 그 의지로서 못하는 것 없이 다 이제 해결을 하고 또 일이 재미있고 또 그렇게 하니까 오늘에 오는데 그게 결국은 공짜가 없다는 게 결국은 그게 이제 그게 결국 내인데 다 돌아온다. 김익진 대표의 회사는 공작기계 부품 제조 전문 기업으로 연 매출 약 122억 원을 올리는 국내 강소 기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제품은 그 우리 회사에서 핵심적으로 생산하는 주황 집중식 쿨런트 시스템 장치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도 절감시키고 환경도 살리는 이 장치가 친환경 재생 설비라는군요. 기계에서 일을 하고 나면은 절상류와 칩이 다시 메인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이런 순환을 지속적으로 계속 24시간 돌아갈 수 있는 이런 핵심적인 장치고. 항공이나 자동차 등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다수의 기계 장비에서 철과 같은 재료를 가공한 후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과 절상류를 천정 배관을 통해 분리시키고 각각의 장비로 재사용할 수 있게끔 재공급되는 방식이 핵심 기술인 셈인데요. 과거에는 이 집중식이 전부 이제 땅을 파가지고 지하에 이제 묻어가지고 하니까 그러면 땅이 오염이 되고 또 많이 손실이 되고 또 그 여름에는 더우니까 온도에서 이제 김이 나오면은 냄새가 독하고 인체에도 나쁘고 상당히 이제 친환경적으로 개발을 해가 지금 접목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은 김익진 대표. 이제는 기능 한국인으로서의 영예까지 안았습니다.